자, 안녕하세요. 호텔부 아드님들. 자, 오늘은 신기에 도전했던 그 남자가 양발이 되어서 이 베테랑 시즌으로 양발이 되어서 조금 굉장히 쓸만하게 나왔다라고 해서 한번 제 본캐 맨유에 한번 영입을 해서 한번 써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능력치는 지금 이 정도예요. 예, 1카고요. 능력치 여기서 플러스 1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플러스 1 정도가 오르면 됩니다. 105, 106이겠죠? 골 결정력 역시나 신기에 도전했던 그 남자답게 1카 기준 골 결정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위치 선정도 좋고요. 중거리 슛 능력치가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이번 베테랑 시즌 8카운은 양발로 나왔어요. 양발로 나와가지고 특성 또한 파워헤드, 아웃사이드 슈팅, 그 다음에 중거리 슛까지, 그리고 에리안 가마차이까지 달고 특성 굉장히 좋은, 공격수로서는 굉장히 좋은 특성을 달고 나왔습니다. 크로스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하지만 원톱 뭐 공격수로 쓸 때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짧은 패스 99와 그 다음에 시야가 좀 안 좋네. 연계 부분에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커브도 굉장히 좋고요. 드리블, 볼컵, 민첩 굉장히 나쁘지 않고요. 몸싸움이 좀 세네요. 몸싸움이 좀 세게 나왔고 헤더도 역시 좋고, 팔카우가 실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도 헤딩도 잘했던 선수라 위치 선정이 뛰어나가지고 위치 선정이 뛰어나서 헤딩 같은 것도 잘했던 선수야. 점프력도 높고요. 굉장히 쓸만하게 나왔어요. 일단 양발이라는 메리트가 있겠죠. 다른 타 시즌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팔카우는 특성 하나를 더 달고 나왔어요. 보면은 뭐 MOG 시즌 보면은 파워헤더와 에리안 가마차이가 있고요. 핫 시즌을 보면 파워헤더와 에리안 가마차이가 있고, MOG 시즌은 아웃사이드 슈팅과 파워헤더 그리고 에리안 가마차이가 있습니다. 스탯도 굉장히 좋게 MOG가 나왔는데 MOG랑 비교했을 때 양발이고요. 베테랑 시즌 양발이고, 그리고 특성도 중거리 슛이라는 AI가 중거리 슛이라는 이 특성도 하나 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팔카우 시즌 중에는 끝판왕이지 않을까 라는 평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직접 한번 써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가 좀 약하다. 방금도 왼발이었는데 이거는 오카로 좀 커버해주지 않는 이상 조금 슈퍼가 좀 약해. 슈퍼가 많이 약하네. 중거리 슛은 어떻지? 와 그냥 디슛 상대방 와 펄커하고 그러잖아. 눈이랑 같이 쓰면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아 이거 체감도 내가 좋아하는 체감이야. 이거 헤딩도 잘 따요. 이거 연기도 잘하고. 어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어거지 어거지 봐 이거 어거지 봐 어거지 봐 이거 배신령 뭐해? 새똥몬 갔어? 샌드위치 해버리네. 헤딩 겁내 잘해. 와 와 비에이라 멍청이 비에이라 멍청이 만들어버리네. 방금 헤딩 올려본건데 그냥 비에이라랑 경합 붙여본거거든. 어 이거 봐봐 계속 이 앞에서 오오 오! 방금 만약 근데 에우제비오 같은 경우는 저기서 슈퍼하고 주는 세니까 코너까지는 만들지 않았을까? 어차피 없는 각이긴 했어요. 너무 붙어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계속 버티고 들어간 건데 사실 여기서 패스해야지. 뒤로 돌거나. 아 움직임이 진짜 좋아. 이거 움직임이 되게 좋아요. 움직임이. 아 슛이 슛이 너무 약해. 어, 뭐야 눌렀어요. 슛이 너무 약해 슛이. 와 이거 진짜 슛만 좀 세면. 와 슛만 좀 세면 떨궈지나? 슛만 좀 세면은 진짜 레전드인데. 슈팅만 좀 세면. 와 연계도 딱 내려와가지고 받아주는 것도 연계도 지리고. 어 미끼야 무슨 일 있어? 미키도 일카예요. 미키도 일카. 아 이거 움직임 봐. 이거 움직임 봐. 이거 움직임 봐. 이거 움직임. 이거 움직임. 아 이것도 어거지 한번 부려봤습니다. ZD. 침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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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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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그럼 그런 침투. 근데 뺏겼네. 와 드리블 체감이. 와 내가 좋아하는 거 진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와 드리블 막 뚫어내는 거 봐. 이게 드리블하기 편해. 우와 발가오 뭐야 이거 아트다. 킹나니. 와 팔카우 좋다. 야 이거 1칸데 공격에서 더 좋아버리네. 제가 명호장 오늘 안할게요. 이거는 팔카우는 진짜 딱 그 아틀레티코의 팔카우를 약간 재현해놓은 약간 그런 팔카우예요. 다만 아쉬운거는 슈파우가 너무 아쉬워. 슈퍼가 너무 아쉬운데. 오 이거 진짜로 맨유나 뭐 첼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AS 모나코 공격수 만약 나는 에우제비오를 쓰고 싶은데 에우제비오를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진짜 써볼만도 할 것 같아. 에우제비오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스피드나 이런 게. 근데 이건 1카잖아요. 5카를 달면 여기서 더 오르죠. 2가 더 오르나 여기서? 2가 더 오르죠. 와 그럼 슈퍼가 110이 넘어간다라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2가 더 올라요. 이거요 이 스탯인데
은카달 메이스테샤. 그러면 에우제비우만큼 해주지 않을까? 오버를 117에 골결 124, 슈퍼우도 중거리도 굉장히 좋거든요. 위치 선정 122, 밸런스가 124, 몸싸움이 109. 몸싸움 109에요. 몸싸움 109고 밸런스가, 와 몸싸움도 좋네. 커브 드리블 볼컨 점프 120, 적극성 121, 침착성이 얘 막 비비고 들어가거든. 루니처럼 막 비비고 들어가고 헤더도 좋아 심지어. 그리고 176cm 75kg. 물론 압도적으로 에우제비우가 스탯이 높아요. 1카를 봤을 때는. 근데 5카를 달고 이 정도면 쓸만하지 않을까. 이거는 진짜 그 8카우를 재현해 놓은 것 같아요. 이 8카우의 장점은 엄청난 위치 선정, 침투, 그리고 슈팅, 슈파워 빼고 슈팅 부분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고, 가장 큰 메리트는 양발이라는 거죠. 이 8카우 양발로 나왔어요. 양발로. 그리고 헤딩도 잘합니다. 헤딩도 잘해요. 헤딩도 아까 보셨잖아요. 비에이라랑 경합했을 때 따고, 뭔가 그 키 큰 선수들이랑 붙었을 때도 자리를 잘 잡아서 헤딩을 떨궈주고 헤딩 슛 마무리까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데? 진짜 좋게 나와버렸네. 진짜 좋게 나와버렸어. 5카를 쓰면 이 정도인데, 약간 고민을 하신다면, 에우제비오 같은 스타일을 고민을 해보신다면 이 선수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좋다 진짜로.